네,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서 병이 들어서도 고칠 수 있으면 좋은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또 암과 같은 이런 중한 병이 걸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은 보면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잘 먹을 수 없고 엄청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거의 이렇게 스톱되다시피 너무 많은 부분들이 이런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이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물질적, 경제적 고통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거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거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자녀 문제로 자녀가 사춘기 때 방황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녀의 어떤 그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자녀가 어떤 그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될때 이런 자녀 문제로 자신도 힘들지만은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엄청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한나처럼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이제 작은 부인을 데려왔는데 그 여자는 이제 아이를 잘 낳아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얼마나 이 본부인을 조롱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여러분, 또 다니엘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되니까 이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배 아파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 되는 거 못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주변에 그런 같은 업종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예전에는 우리 며느리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명절이 되면 시어머니 눈치 보기 바쁘고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무서워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어머니들이 어떻게 돼요? 며느리 눈치 보고 다 집콕 방콕 하라 하니까 아이고 이번 기회 너무 좋다 시어머니 얼굴 안 보고 가서 그래가지고 다 여러분 어때요? 어디 콘도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이 명절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또 결혼 생활의 실패 아니면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 명절 같은 이럴 때 제사를 안 지내겠다 시제 안 지내겠다 또 주일날 가정에 어떤 대소사가 있는데 나는 교회 가니까 거기 못 갑니다. 이러면은 집안에서만 난리가 나고 형제들한테, 부모님한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이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금보다 은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도 우리가 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이겨요. 그래,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은 어디 가서 돈 주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믿음은 절대 돈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커지는 비결이 있네. 그것은 믿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또 믿음이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성장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그 조상들에게부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애굽, 올랄롬이 이집트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까지 가는 데는 여러분 한 달이면 넉넉히 가. 빨리 가면 2주면 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광야를 거치게 하신 겁니다. 광야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야말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인, 그리고 밤에는 춥고 불뱀과 정갈이 날아다니는, 모래바람이 부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왜 바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길도 그리고 그늘도 없는 이 광야를, 무서운 광야를 통과하긴,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갔는데 여러분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냐? 그냥 온실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에서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또 어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고난도 이겨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좋지 않는 기질이나 성품이나 그런 꼬라지 같은 거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 막 그런 꼬라지 내고 안 좋은 거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이 이런 애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행동, 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런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쓰임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 보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떠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엄청난 20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 이후로도 어려운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야곱이 고난 가운데서 깨져가지고 이스라엘로 변화됐어. 이게 뭐냐?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거듭난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을 겪고 난 그런 사람들을 봐보십시오. 그럼 전에 별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그 집사님을 만나고 와서 저보다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많이 변했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러더니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고난을 겪고 나면 그렇게 전에 강팡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랬던 사람이 너무 딴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쓰시고자 했지만 그대로 쓸 수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드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고난 가운데서 깨졌어요. 깨지고 변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강팍하고 혈기가 많고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된지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고난의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세 번째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아무리 이렇게 끊으려고 해도 좀처럼 어떤 것들을 끊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끊지 못한 것들을 끊게 하고 불의하고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니까 서로 간 거예요. 청개구리 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중해에서 큰 태풍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태풍의 원인이 뭔가 제비를 뽑아오니까 요나 때문이라.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던졌습니다. 근데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 못해요. 저 바닷속 밑에 거기 해초들이 있는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 놔가지고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 요나가 드디어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쳤던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아무리 주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세상으로 죄악으로 불순종 길로 가면서 그때 하나님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친다든가 사업을 친다든가 자녀를 친다든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딱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 삶을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불순종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길에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버림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자신을 삶을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화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시편 기자도 뭐라고 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대. 자기 마음대로 했대. 죄짓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대요.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입니까?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거지만은 고난을 안 당했다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겠어요? 말씀대로 살았겠어요? 근데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이것이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 속에 싸가지고 축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 고난만 보고 그 고난의 보자기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보화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해가지고 광야로 40년 동안 걸어가게 한 것.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하나님께 하늘에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을 주셔서 물을 주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고 낮추시고 이렇게 했는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근데 이 결국에는 뭐를 하기 위해서요? 마침내 네게 뭐를?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면 먼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복을 줘야지,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 축복을 주면요 교만하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이렇게 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려고 하면은요 먼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철덩어리 같은 이런 것을 쓸만한 그릇을 만들려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장장이가 그걸 갖다 불 속에 넣어가지고 넣어서 망치로 또 두들겨 패고 물 속에 넣었다 불 속에 넣었다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지금이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 걸러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나오면 되지만은 옛날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고철이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속에 넣었다 물 속에 넣었다 두들겨 맞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죽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고 우리를 축복을 주시는 그런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때 이런 불같은 시험, 이런 고난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돼요? 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준비를 시켜. 그러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난을 안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난을 먼저 안 당한 사람이 있는가?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 고난 없이 그냥 큰 축복을 받고 고난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전에 제가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요셉하고 예수님 말고 다니엘인데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요셉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애굽의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런 막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이랬잖아요. 그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나도 요셉처럼 영적인, 나는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향력을 이 시대에 미치고, 그리고 요셉이 창고에다 양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7년, 6년이 들었을 때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나는 영적인 양식을 가득 내 안에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인 기근이 든다고 하는 이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셉처럼 그러려면 팔려가야 돼. 그러잖아요. 형제들에게 배신받고 8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 쓰고 오해를 받고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돼요? 팔려가는 거는 싫고, 그리고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는 건 싫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야, 내가 요셉처럼 되려면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버림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런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언제 돼야 되는구나. 이거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윗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전에, 축복을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우리 여러분 존경하고 흠모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욥이 얼마나 갑절에 큰 축복을 받았죠. 근데 욥이 받은 것 같은 고난을 우리는 안 받고 갑절의 축복만 받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면은 하나님은 과거이나 현재나 미래에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다 그 고난이 각자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 집사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갑상샘 수술을 한 10년 전에 하고 그때부터 건강이 망가진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서 갑자기 검사를 했는데, 지금 같으면 제가 이제 못하게 하는데, 그때는 이런 걸 잘 우리가 몰라가지고, 뭐 대수롭지 않게 또 갑상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다 제거하고 나니까 호르몬 분비가 안 되니까 정신을 못 차려. 오후만 되면 몸이 그때부터 완전히 건강이 망가지고, 호르몬 분비가 안 되니까 온몸에 여기 이상이 저기 이상이 각가지 이상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때 부작용으로 구강자결함 증후군이라고 해서 혀가 뜨겁고 아프고 이게 초단위로 오니까 이 고통이, 하나님 나를 제발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이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아픈 사람에 대한 긍휼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왜? 자기가 이거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보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그 제가 보면 어떤 일이냐면, 저희 집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보다 더 잘 나아요. 왜? 그 아픈 사람에 대한 그런 긍휼함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저보다 더 제가 볼 땐 잘 나은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거 어떻게 깊이 그런 공감하고 이해하고 아픔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큰 축복이 왔을 때 내가 깨어지고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배우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고 내가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죠. 그런데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우리가 그가지고 타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요셉을 그렇게 높이시기 전에 다윗에게 그런 왕으로서 모든 걸 주시기 전에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먼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든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지금 지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냐, 예수님이 그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그 말씀.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근데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안 받고 우리는 뭐만? 영광만 받기를 원해. 여러분 그건 안 돼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자,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죠.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뭐라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환난이 그것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이건 경한 거예요.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 즐거워하라고. 즐거워하래.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으면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치욕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 살인하면 이거 큰 문제죠. 살인은 안 했다 할지라도 도둑질하고 악한 짓을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고난을 받고 교도소 가고 형사처벌 받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 무익한 고난이에요.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괜히 쓸데없는 일 간섭하고 고난을 받지 말래요. 이런 무익한 고난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16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애매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도 슬퍼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잘못된 삶을 살고 악행을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의 일 간섭해가지고 이런 고난을 받으면 안 돼.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괜히 자기가 낄 일 아닌데 끼워가지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섯 가지. 더 이제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섯 가지. 첫째, 우리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두 번째,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쓰임받게 합당한 그런 사람을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어떤 질병이나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 때문에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막 하나님이 심지어 대적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고난이 그 사람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못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는. 그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돼야 하는?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아, 나의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내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내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 고난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여러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긍정적으로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고난의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당하면 막 하나님을 그러면서 원망하고 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 십자가에 나와요.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사랑해도 제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제가 만약에 사형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대신해서 사형시킬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냥 사형시키면 십자 가지고 가서 채찍으로 맞고 군홧발에 채이고 옆구리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 쓰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이러면서 이런 온 그래갖고 빨가벗겨서 그 뜨거운 대낮의 태양에 저 높은 십자가 위에 완전히 실어 안 걸치고 빨가벗겨서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매어 달아 죽일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의인도 아닌 죄인 된 우리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3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온갖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다 받으시고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 내리쬐는 갈보리에 거기에 매어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삶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는 측량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김명복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정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조금 뭐 고난당하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기간이 단축되고 고난이 빨리 끝나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은 절대 그래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옛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소망 이렇게 너희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막 고통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입니다. 아멘. 이걸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을 오해해. 하나님이 막 나에게 내가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고통당한 걸 좋아하는 부모님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자기 태에서 여인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인 사랑 헬라어에서는 그걸 에로스적인 친구의 사랑을 뭡니까? 필레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이 어떻게 받으려냐가 중요한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주께로 여러분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질을 의지하거나 또 우리가 질병이 있는 분들을 너무 약이나 의사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지만은
그거를 여러분이 의지하면 안 돼. 치료하시는 분은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든지 자연 치유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어때요? 뭐 이제 병이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그 약을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의사에게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 치료하시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 치료하고 한다니까 가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 자기 믿음이 그거 되지도 않는데 또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절대 약을 못 먹게 하거나 병원에 절대 못 가게 하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재록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문제야.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신유를 통해서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많이 치료한 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자연치유의 능력을 주셨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요. 시간이 지나면 감기 같은 거 막 그냥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이런 치료하는데 잘못된 사람들은 절대 뭐 약도 먹지 마라 병원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또 자기도 또 그렇게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다가 여러분 잘못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자 믿음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삶의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약이나 이런 어떤 것만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빨리 끝나. 어떤 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계속 요나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3일 동안 있을 필요가 없어 물고기 뱃속에. 근데 처음에는 막 물고기 뱃속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를 안 해. 그러다 이제 3일 되니까 너무 죽겠으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막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물고기에게 요나를 다시 토해내라. 그래서 물고기가 헤엄을 쭉 가지고 어떻게 돼? 그 묻 가까운 데로 와서 기침을 크게 한번 해버렸더니 어때요? 요나가 그냥 쏙 튀어나왔어요. 아니 뭐 하려고 3일 동안 고통을 당해? 그냥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켰으면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단축을 시켜야 돼. 깨닫지 못하면 근데 어때요? 고난이 어떤 사람이 이 고난이 지나가는데 또 다른 고난이 와. 또 그 지나가는 또 다른 고난이 와. 왜 그럽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계속 이런 고난이. 이것은 지금 자기의 삶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 그럼 이거 뭡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하나님 빨리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때요? 왜 이런 고난을 주님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사람은 뭐 하라고 있어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아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냐 그러면 뭐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하게 쓰이게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우리를 거룩하고 성화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삶을 성찰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자신의 인격의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여러분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어떻게 돼요? 자 시편 119편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똑같이 시편 119편인데 조금 전에 그랬죠.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죠. 그런데 아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뭐가 됐어요?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의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걸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인가?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살으라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귀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여러분이 잘 한번 이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정말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처럼 오늘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